지금부터는 PM 콜라겐 뷰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인 뷰티는요,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성분과 함량은 뷰티 6.5g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스푼으로 세 스푼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핏라인 뷰티에는 콜라겐 펩티드가 38%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가 들어있느냐? 콜라겐을 합성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타민C, 아연, 구리, 비타민 B2, B7이죠. B3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기보다는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서 필요한 세포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흑미, 키위 이 추출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혼합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미세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뷰티 6.5g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이 120mg이죠.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워 칵테일 한 포에 비타민 C가 160m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저 세 스푼에는 90mg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PM 독일 PM 제품 중에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제품은 비타민 C의 함량은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PM 제품을 드실 때 그걸 총량을 더해보면 비타민C를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이 천연 추출 비타민을 하루에 500mg 이상만 섭취를 하면 비타민C 부족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뷰티에 들어있는 그 콜라겐 펩티드는 소 추출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소는 뭐냐? 유럽은 GMO 사료를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은. 그래서 난GMO 사료죠. 그리고 EU가 원산지인 소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GMO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소를 다 완벽하게, 들어있는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자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3천 이하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콜라겐 타입 중에서 타입 1과 타입 3가 들어있어요. 타입 1은 피부, 인대, 힘줄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타입 3는 장, 근육, 자궁, 동맥, 내피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궁이 약한 여자분들은 이 뷰티, 이걸 표준보다도 한두배 정도 더 드셔야 돼요. 자, 콜라겐 뷰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 비타민 B2, B7, 아연, 구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왜냐? 세포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활성산소로부터 파괴를, 공격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파괴가 일어나면 세포에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세포막 바깥으로 이게 내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연이 들어있죠. 물론 아연은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팽창시켜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필요한 세포에 산소와 이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끔 비타민 B3도 들어있습니다. 이 콜라겐 뷰티에 들어있는 식물성 혼합 추출물, 흑미,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이네 가지의 혼합 추출물이 우리 피부의 모세혈관 미세 순환을 42% 좋게 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뭐 흑미,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이 함량이 얼마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이거 함량을 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미세 소란이 40%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체적인 모든 제품은 그 제품만에 들어있는 전 성분과 그 성분끼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미세 소란을 40% 좋게 한다는 실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수많은 실험과 파일럿 테스트와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뚝딱 해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겐 뷰티를 우리가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 콜라겐 뷰티는 38%가 콜라겐 펩티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콜라겐 펩티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피부의 진피조직이나 머리카락 손톱에 공급되어서 반짝이는 피부, 아름다운 메리클, 건강한 손톱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 콜라겐 펩티드는 콜라겐을 만드는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금방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뼈 힘줄 인대에 공급돼서 튼튼한 골격을 유지시켰습니다. 이게 타입 1이죠. 콜라겐 뷰티 타입 3는 장, 근육, 동맥의 탄성을 유지시키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 뷰티에 다른 제품에 없는 특이하게도 이런 비타민C, 아연, 구리, 비타민 B2, B7, 이런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죠. 왜 이렇게 넣었느냐? 자, 여기에 타입1과 타입3는 콜라겐 펩티드 형태로 들어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바로 콜라겐 합성하면 되지만 나머지 26가지 타입은 글리신, 프로린, 알라닌의 이세 가지 아미노산과 이 영양소를 가지고 직접 합성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거의 80에서 90%고 나머지 26가지, 27가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실질적으로 양이 작아요. 작으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모든 타입을 다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콜라겐 뷰티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가? 자, 보통 일반적으로 뭐 피부 노화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고 피부도 어느 정도 탄성이 좋은 사람은 그냥 오전 공복에 세 스푼을 드시면 됩니다. 이게 6.5g을 말하는 겁니다.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된다 하는 분은 세 스푼을 오전 공복에, 그럼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에 자기 한 시간 전에 드시면요. 자는 동안 이게 비어있는 콜라겐을 만들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드시는 것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 그런데 나는 뭐 피부 노화를 떠나가지고 항상 탄력이 있는, 특히 턱이 처지지 않고, 그런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오전에 6스푼,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6스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캐피크린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15g을 먹게 하고 있죠. 저녁에. 그렇게 먹으면은 이턱 쪽으로 이쪽이 피부가 처지질 않아요. 자, 그리고 뼈나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을 손상이 있었을 때, 이 부상이 있었을 때는 즉시 하루 6스푼을 3시간 간격으로 6번. 그럼 이건 뭐냐면 하루에 한 통을 다 먹는 겁니다. 3일 동안 뷰티를 3통을 먹으면은 거의 80%까지 회복됩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회복되죠. 이게 아까 말한 지금 이 콜라겐 뷰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뷰티도 이 TF 인증 마크를 QR 코드를 받고 있죠. 그럼 이 QR 코드는 TF 인증 QR 코드는 어떤 검사를 통과하면 주느냐? 여기에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함량과 그다음에 이 독일 본사에서 제시한 영양 분석
가 실질적으로 이 제품의 내용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1차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 이 QR 코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표시된 거하고 그거하고 다르지 않다. 같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갤런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서 갤런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죠. 그러면 스포츠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이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사실은 스포츠 선수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운동, 특히 국가대표나 이렇게 선수들 보면 부상을 잘 당하잖아요. 특히 아킬레스건이나 인대가 순간적으로 늘어날 때도 있고 근육이 파열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사실 이 즉시 아까 말한 대로 이 뷰티를 하루에 한 통씩 한 3일 먹으면은 예를 들면 한 3주 걸릴 게 1주 안에 회복됩니다. 놀랍죠?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예? 그때 부상 선수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콜라겐 뷰티 먹으면 빨리 회복될 텐데. 근데 뭐 모르잖아요. 자, 콜라겐 뷰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콜라겐 뷰티는, 필라인 뷰티는, 이런 마시는 콜라겐 펩티드, 그죠? 우리가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죠. 콜라겐 펩티드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전구 물질입니다. 바로 이 콜라겐 펩티드를 가지고 바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필라인 뷰티는 콜라겐 펩티드와 콜라겐 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C, B2, B7, 아연 구리, 또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비타민 B3가 들어있죠. 그리고 다른 제품하고 달리 뭡니까? NTC 기반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수배나 높죠. 뭐 현재 지구촌에 나와 있는 이 콜라겐 제품 중에서는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제품입니다. 제가 콜라겐 뷰티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액티바이저와 콜라겐 뷰티는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꼭 마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